여러분, 이제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주택조합은 꼭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276페이지 보시면 주택조합 하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다. 이렇게.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리모델링 주택자 있죠? 지역주택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직장은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리모델링 주택자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죠? 이때, 이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럴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모두 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으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등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인기 없는 사단에 불과한데 몰라도 되고요. 등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이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그때는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지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을 할수 있는데요.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무슨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요? 직장주택조합만. 그럴 때는 설립인가 받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신고하면 끝이다 라고 알아주시죠. 이것만 딱 신고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목적 달성했다 그러면 해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해산인가 받는데 이렇게 신고하고 설립했다면 해산할 때 역시 해산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276페이지 바로 2번에 나와 있으니까 2번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3번 이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고자 한다. 그럴 때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을 내겠죠. 설립인가 신청을 내는 이유는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때 설립인가 신청을 내는데요. 그럴 때 인가 신청을 내려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땅을 준비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 대지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하는데, 이때 이 대지 소유자들한테 다 소유권 넘겨받기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매매계약이라도 체결해서 계약금 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되는데요. 그때 사용권은 확보는 얼마를 확보하면 되냐? 80% 이상. 그리고 소유권 확보는 얼마만 확보하면 되냐? 15%. 그래서 이 숫자 아주 중요하니까 이 숫자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 마련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 건설이라는 대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만 이렇게 대지 확보 요건이 충족돼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냐? 지역하고 직장이다. 자, 그런 내용이 3번에 나오죠? 3번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우리 리모델링 하려고 결의했습니다라는 결의증서가 나와야 되죠. 그때 결의 요건은 꼭 알아셔야 돼요. 얼마에 결의가 있으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4 결의. 각 통의 구분세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는 3분의 2, 각 통은 과반수. 한동안 리모델링 할 때는 그 통의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결의가 있으면 돼요. 이런 결의증명서 내가지고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설립되죠. 이때 인가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대지하여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밑에 나와 있죠, 5번에. 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번 중요합니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데 따라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할 때는
바로 제명된 조합원도 탈퇴한 또 이미 탈퇴한 조합원도 귀화으로 전환에 따라 부담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 278페이지 10번 알아주셔야 돼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은 모집하지 않고요. 직장하고 지역 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모집을 하려면 얼마를 모집해야 되냐. 그래 모집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청구도 해야 되는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그때 예정 세대수 계산할 때는 임대택 건설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되고 구성해야 되고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 만들 때 그러냐? 지역하고 직장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저기 14번 하나 받으세요. 14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합원 모집 좀 합시다 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서 내려면 미리 주택건설 대지단 땅을 확보해서 사용 권한 50%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 사망,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로 결혼이 발생해서 추원한다.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그때는 모집 신고할 필요 없어요. 재모집 신고할 필요 없고 또 공개 모집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 가능합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80페이지 17번 이 발기인 주택조합 발기라든가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까지는 조합 만들 때 공통 적용되는 결격 사유죠. 미피피 파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놨죠. 그런데 주택조합의 경우 발기인 임원의 결격 사유는 5번, 6번, 7번이 더 추가되고 있죠. 선고 위해 기간 중에 있다. 선고 위해 받고 금고의 상호 그리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된 사람이 있다.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인 등록사업자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다. 이네들은 이 조합의 임원 발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1번, 2번, 3번을 읽어두시면 되겠는데 이 주택자의 발견이나 임원이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또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그 지위를 상실하고 퇴임체되죠. 임원은 이때 2번 중요하죠. 지위가 상실된 발기라든가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 퇴직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 오늘 주 넘어오셔서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18번 주택조합은 이렇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죠. 그랬다면 이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 건설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점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법에서 2년 줍니다. 2년 해라 이렇게 숫자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19번도 읽어두세요. 지역, 직장, 주택자업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때문에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인정해준다. 누가 인정했다면 그런 사실이 있음을 시장수 구청이 인정해주면 조합원 자격 상실된 게 아니라 그냥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 이거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22번 주택조합의 해산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수리가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부터 사무인의 총회 개최해서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종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합설 민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몇 년이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그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냐? 3년. 아까 2인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고 그랬죠?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나온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서류 보완해라고 요구하는데, 그때 보완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충족시켜서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다면 사업계획 못 받죠. 그리고 조합설 민가 받고 나서 3월이 3년이 되는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23번. 조합 가입 철회와 가입비 반환. 이 파트가 또 중요해요. 1번. 이 조합원을 모집했던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납부하는 일체 금전 가입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치가 안 했다 예치해야 되지 자기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이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에 가입 청약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30일에 이렇게 청약 처리를 했다면 서면으로 하면 되는데,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한 그 서면은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모집 주체는 이 가입 신청자가 철회를 했다면 철회 의사가 도달한 후부터 7일 이내에 예치 기관장한테 돈 내주라라고 요청합니다. 요청받았던 그 예치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서 내주죠. 이 경우 조합원을 모집했던 모집 주체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집 주체는 이렇게 청약 처리를 30일 했다면 그자에게 청약 처리 이후로 이약금 내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다 중요하고 남은 통과 꼭 알아주십시오. 자, 283페이지 24번 이 파트에서 자, 이 파트는 좀 중요하니까 중요해서 잘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이 조합원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조합 모집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신청서 조합 만들고자 할 때는 지역주택자업이든 직장주택자업이든 무주택자인도 들어올 수 있고 조합원이 될수 있고 유주택자로서 85종대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 직장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85종부터 이하입니다.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 주택자업을 국민주택 공급밖에서 설립신고가 맞는다. 그때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 구성에만 공급하도록 규제하니까 유주택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고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 가입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역주택자에 가입했는데 내 배우자가 내가 들어갔던 지역주택자라든가 다른 지역주택자 또뭐 직장주택자에 중복 가입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합설 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바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때 지역주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정하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별도 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종, 대전, 충남은 하나지요. 충북 별도이죠. 부산, 울산, 경남 하나지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별도지요. 강주, 전남 하나지요. 전북 별도지요. 제주 특별시도 하나지요. 그래서 총 전국을 9가지 지역으로 편제해서 지역 주택자 결산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묶음별로 하나의 지역으로 인정하는데 그런 지역에 바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것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는데, 밑에 별표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엄청 많아도 조합원이 되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조합원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기준에서 판단하지 추가 모집 승인을 기준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 284페이지 그 박스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시기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역 직장 주택자 설박에서 살림인가 받았다면 조합 만들어지죠.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는 함부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조합원을 결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능하냐? 밑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 등한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조합설 민가를 받고 난 후에도 추가 모집을 해서 가입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이 사망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 이후가 됐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하죠. 또 세 번째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그러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충원할 수 있는 것이죠. 조합원이 무작위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충원시킬 수 있겠구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었다. 그때도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 민가가 있고 난 후에라도. 26번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하고자 설립인가 신청서 내려고 온다. 그때는 어떤 서류가 들어야 되냐?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야 되지만 특히 이 서류가 중요하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하고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6번하고 7번에 나와 있죠. 6번, 7번 꼭 봐두시고, 그래, 6번과 7번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내는 서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6번, 7번 서류 필요 없지, 왼쪽에. 왜? 주택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조합이니까요. 그 대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리모델링 결의 증명서 되고요. 8번, 경관수 입증을 해야 됩니다. 대수는 10년 경과했다. 또 정층은 15년 경과했다.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관수가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하는 경관수 서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들어가는 서류고 조합을 이렇게 해산한다. 조합을 해산한다. 그때는 우리 돈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됩니다. 정산서. 해산인가 신청할 때는 정산서가 들어가죠.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다. 밑에 써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초된 말씀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제15조에 나와있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촉진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번.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 자, 국가가 지자체가 가져오는 땅 국공유라는데 이걸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매겨서 그걸 최저가로 설정하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최고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고 임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일월은 주택지로 쓰겠다라면 그 자에게 우선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면 우선매각과 임대를 허용하느냐. 특례로서 국공유를 매수해가지고 임차받아서 그 땅에 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의를 초상하겠다. 주합택을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의를 초상하겠다. 이런 사업체가 있으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허용됩니다. 이때 이런 목적 가지고 우선 매수했던 자, 임차받은 자 2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뺏깁니다. 환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2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채비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가 확보한 채비지가 있죠. 이 채비지를 주택법상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그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자에게 우선 매각을 해 나갈 수 있냐? 국민주택 용도로 쓰겠다. 그 말 중에. 국민주택 용도로 쓰겠다는 친구가 나타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이 가능한데 이때 채비지 양도가 3번이 중요합니다.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평가법인 동원에서 매겨놓은 감정가격이 그 기준이 되지만 외주로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 임대주택 용지로 쓰겠다, 없는 섬들이 쓰는 임대주택 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더 싸게 팔아도 됩니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아도 된다.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주택법상 대규모 주택은 사업과 그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한 자들, 이네들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 하는데요. 이 사업주체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 민간인들은요, 1년 동안 연간이라는데 연간 단독주택 25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 이상, 도시형생활통은 30세 이상, 대지는 연간 1만 정도 이상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등록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죠.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이런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을 내줬다 합시다. 등록을 내면 그 자를 등록사업이라 하죠.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그런 대규모 주택건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필요 없이 그냥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할 수 있느냐? 국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로로 사업하는 주택자, 고용자, 이네들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죠. 이 내용이 그 1번에 나옵니다. 1번에 별표하고 그 다음에 비등록사업자가 나오죠. 특히 비등록사업자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정리했습니다. 그네들은 등록을 국장한테 할 필요 없이 주택건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 2번. 이 등록을 했던 등록사업자 두 가지 사이에 걸리면 국장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죠. 거지 부정함으로 등록을 하다 들통났다, 아니면 등록주 대하다 그랬다,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89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저 밑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죠. 그 규모는 연간은 안 들어가요. 이제 바로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30호 이상, 그리고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상일 때. 다만, 한옥인 단독택은 50호 이상,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이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화를 받도록 하고 있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1번에 나와, 2번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시장, 군수 뭐 이네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 시험공부서 알아두고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를 꼭 알아주세요. 어떠한 경우이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국가가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국가가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할 때, 이 자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사용검사도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장 지정 고시한죠. 여기서도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공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 국지공이 바로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만드는데 출자비리 50% 초과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는가? 60일이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나서 날아오죠. 그 내용은 291페이지에 4번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1번, 2번 보면은 2번에 60인의 승인을 통보해준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60이란 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N 쪽에 가서 보면 290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한 자들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럴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1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1번.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지구 단위계획이 있다. 그런 장소에서는 대지 사용권은 80% 이상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주시냐면 승인을 내줍니다. 승인을 받았던 주택건설 사업 주체께서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자의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매도 청구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반대파에게 거기에서요. 그 박스에 1번 있지 않습니까? 1번. 1번에서 밑에 매도 청구 별표 3개 있죠. 거리에 화살표 있잖아요. 그래, 이 지구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지구단위계 구해서 땅 주인한테 매매계약 체납하면서 계약금 주고 사용승낙서 받아왔다. 이게 사용권인데 사용권을 확보하기를 80% 이상 확보하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시장에 승인 내줘요. 승인을 받았던 그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해서 낼 때에 95% 이상 확보해서 내버렸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왔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95% 이상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80% 이상은 채웠다. 그러면 그 사업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 소급에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제하고 10년이 안 된 자금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매도 청구를 하게 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그 반대파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까지 쫙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통과. 그리고 292페이지 6번.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시간, 시기가 있죠. 한 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랬다면 5년에 공사에 들어가면 되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착수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아까 공급별로 들어갈 때는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그 기간 연장받을 때 착수 연장은 1년 이내에 범위다. 그거 알아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293페이지 감리자 지정이 좀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저 밑에 4번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가로 2번하고 4번 가로 2번하고 4번 이 사업계획 승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하는 서류를 부정, 거짓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무기한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교체하고 그 감리에 대하여 몇 년을 보면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냐? 1년 이 수치를 꼭 알아주시고 가로 4번 이 4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 주체에게 위반상을 시행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이 수치 알았어요. 7일 이내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이 경우 위반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감리자가 있다면 500만의 과태료에 처벌이 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자 294페이지 사용검사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나왔는데 이 입주 예정자들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 잔금 내고 소유권 이득기 보전등기 치고 이전등기 치고 이사짐 들고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하자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또 그걸 공급했던 사업체가 분쟁이 엄청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업 주체라 하여금 미리 사용검사도 받기 전에 입주 예정들 와서 체크를 하게끔 기회를 줘라. 이게 바로 사용검사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이 되겠습니다. 가로 2번만 딱 봐두세요. 자,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며칠 전까지 며칠 이상 실시해야 되냐?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이때 하자 체크를 했던 입주 예정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가 많이 있네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6번을 봐보세요.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하자인 경우 전혀 보는 입주 예정자 인도하기 전까지 공유부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 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수 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딱 깨끗하게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검사 신청이 되려면 사용검사를 내주죠.
자, 그 정도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제7절 사용검사 나와 있는데, 이 사용검사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